국내 연구진이 알츠하이머 유발에 관여하는 새로운 단백질의 기능을 규명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와 예방을 위한 치료제 개발에 새로운 전기가 될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 서울대학교 생명공학부 정용근 교수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먼저 알츠하이머 치매는 어떻게 발생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동안은 왜 제대로 된 치료가 나오지 않았던 건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 알츠하이머는 가족력이 있는 그런 원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이제 현재로는 이제 가장 잘 정립된 것 중에 하나가 그 아밀로이드라든가 타우라는 단백질이 치매 환자의 뇌에 축적이 돼서 발생한다고 믿고 있고요. 왜 아직 치료제가 안 나왔냐면 이제 그런 거 어떻게 실제로 기억력을 없애는가라고 하는데 관여하는 그런 유전자나 단백질들을 잘못 찾은 게 원인이 되겠죠. 예. 네. 그런데 반갑게도 이번에 교수님께서 이 알츠하이머 유발에 관여하는 핵심적인 단백질의 기능을 규명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단백질인가요? 예, 이 단백질은 이제 세포 밖에 축적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하는 독성이 있는 물질이 신경세포에 작용을 해서 신경세포에 이제 독성을 유도하는 그러한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을 하는 데 관여하는 그 세포막에 있는 그 수용체 단백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단백질이 구체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면서 치매를 유발하는지 좀 알려주시죠. 예, 저희가 이제 밝힌 거는 세포막에 존재하기 때문에 아까 같이 치매를 일으키는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하는 단백질이 FC 감마라고 하는 이 단백질에 가서 붙어요. 붙으면서 이제 거기서 신호가 시작이 돼 갖고 신경세포를 퇴화시키는 독성을 유도해서 이제 이렇게 죽이는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하신 FC감마 수용체 IIB를 이용한다면 알츠하이머의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좀 치료제 개발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네, 저희가 한 거는 이제 뭐그 초기 연구긴 하지만은 그 치매 동물쥐에서 이 FC 감마를 없앴을 경우에 그 기억력이 없어지던 현상이 완전히 억제되는 것을 봤거든요. 이제 그러한 현상은 이 수용체가 그 아밀로이드 베라에 의해서 기억력이 나빠지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저희가 그 초기 실험이긴 하지만은 아까 아밀로이드 베라가 수용체에 붙는 것을 못 붙게 하는 그러한 펩티드 약물 같은 걸 처리하게 되니까 실제로 이 알츠하이머 동물 모델 쥐에서 기억력이 안 나빠지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법을 적용하게 된다면은 치매 치료제 예방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신약 개발까지는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네. 새로운 치료제가 개발되려면 앞으로 어떤 과정이 남았고, 얼마나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예,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이런 것이 이제 밝혀지면은 보통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신약 개발에 나오는 데까지 한 시간이 보통 한 10년 정도를 잡습니다. 이제 그래서 네. 물질을 찾아야 되고 동물 실험하고 사람을 대상으로 한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시간이 걸리고요. 그렇게 이제 막대한 이제 그어 이제 자금이 들어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약 같은 걸로 쓰는 그 화합물 같은 걸또 찾아야 되는 것이 있고요. 이제 그걸 통해서 독성을 없애면서 동물 실험하고 그 사람 실험을 사람을 대상으로 한 그런 연구를 통해서 긴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되는 아직도 먼 과정이 남아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많은 과제가 남아있지만 남은 과정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길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